자, 3차함수 fx는 x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인데요.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2차함수 gx가 있는데 g0의 값을 구하래. 자, 이거는 단순 뭐 조금만 편하게 계산하면 사람 그 식 자체가 끼워넣기 식이죠. g-1은 0이랍니다. 그러면 선생님 gx라는 거는요 2차함수예요. 2차식인데 최고차항이 1인 2차인데 x 플러스 1이라는 인수를 가지고 있는 거지.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되려고 하면 그럼 얘는 x 플러스 1가요. 내 맘대로 하나 잡을게요. 여기다 ab가 나왔으니까 쌤이 x 플러스 알파 이렇게 잡읍시다. 이게 gx야. 맞아요? 알파만 아니면 실제로 다 끝나는 문제죠. 자, 이때 끝났고 그 다음에 해볼까요? g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부모 뭐래요? 0대나? 그러면 위에도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분자 뭐 돼야 돼? 0대 알죠. 맞아요? 한번 해볼까? 자, 나가 적었습니다. 일단 봐봐. 쌤이 왜 지금 식을 적어주냐면 이게 0이 나왔잖아. 맞지? 이게 0이 나왔단 말이 무슨 말인지 아니? 봐봐. 너가 지금까지 배울 때 극한과 배울 때 있지? 분모가 0이 됐을 때 분자가 0이 돼버리면 뭐가 돼버려? 0이 아닌 특수한 값이 나오게 돼있어. 알파라고 적혀있잖아. 단 알파는 0이 아니다. 맞지? 쌤 말 이해? 근데 여기가 0이 나왔어. 이것 때문에 좀 꼬여있을 수도 있죠. 알고 있잖아. fx하고 gx가 있는데 맞지? 리미트 x를 0으로 보냈더니 얘도 0으로 가고 얘도 0으로 간대. 그래서 얘는 0분의 0꼴이야. 0분의 0꼴은 어떤 특수한 값 알파로 수렴하잖아. 원래 그렇게 배웠지 우리? 기억납니까? 근데 얘가 지금 0분의 0꼴인데 하필 또 0이 되어버린 거잖아 지금. 자, 생각해. 쌤 분자가 0이 아니면 어떻게 돼요? 분자가 0이 아니면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. 얘가 0이면 분명히 얘는 0이 돼야 돼. 맞지? 근데 이 계산한 값이 0이 됐다는 말은 얘가 이거하고 이거하고 약분되는 0이 되게 만들어주는 애가 약분시킬 거 아니야. 맞지? 약분하고도 마이너스 1 집으로 또 0이 된다는 거야. 결론은 보세요. 나가 지금 봐봐.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지금 분모가 뭐냐면 x 플러스 1에 x 플러스 알파거든요. 맞죠? 그리고 분자가 뭔지 모르겠는데 아 얘가 0 됐기 때문에 이게 0이든 뭐가 나오려 하면 위에는 무조건 뭐가 돼야 돼? 0값이 나와야 돼. 마이너스 1 집어넣었을 때. 그래서 얘 마이너스 1 집어넣어서 0 나오게 만든다 이 말이야. 그러면 내가 조립점 쓰면 되지. 맞죠? 1, 1, A, B 이거 지울 겁니다. 자, 이거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여기 0 나와야 된다고. 그러면 정리하면 얼마 돼요? 1, 마이너스 1 두 개 나오면 0, 0, A, 마이너스 1. 아, 그러니까 마이너스 A 플러스 B는 0이야.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조건은 얘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마이너스 A 나오기 B는 0. 결론적으로 AB 같다는 말이죠. 맞지? 됐어요? 자, 이렇게 만들어 놨어. 그 다음 뭐 하면 돼? 위에는 아이씨 내가 뭐 뒤엎었죠? 뭐 저거 밑에 뭐였나 뭐? 어? 1령 1령이었나? 아이씨 아, 돌대가리. 1, 마이너스 1령. 0. 0. A, 1령이에요. X제곱 플러스 A입니까? 맞나? 얘는 X 플러스 1에 X제곱 플러스 A라는 게 되는 거야. 저거 인수분해 하면. 맞나? 자, 이렇게 된다. 그러면 아까 한 대로 가보자. 쌤, 이거. 그럼 이거 날아가요. 맞지? 다시 적을게요. 리미트 x가 어디로 가면 마이너스 1로 가면 얘는 x 플러스 알파분의 x 제곱 플러스 a가 될 것이고 맞나? 얘가 0된대. 근데 이거 마이너스 1 집으로 하면 분모는 얼마 돼요? 알파 마이너스 1 됩니까? 분자는 a 플러스 1 되나? 이게 0된다고. 맞지? 아까 내가 저 조건 찾은 걸로는 쌤 이걸로는 애도 요거를 생각하거든요. a랑 b랑 바꾸면 뭐하거든. 그 다음에 식을 정리 안 해보니까 못 푸는 거죠. 이게 0이 나왔다는 말은 조건 하나 더 준 거야. 왜? 얘가 0이 아니죠. 어떤 분수든지 분자가 0이면 0이에요. 분모가 0인 경우는 나올 수가 없어. 그래서 극한을 통해서 문제 푸는 거잖아. 맞지?
그러면 아 쌤 이거 0이니까요 여기서 a 값 얼마 되는 거예요? 마이너스 2. a 값이 마이너스 2니까 b도 마이너스 2예요. 맞지? 그럼 다시 정리할게 이제. 그럼 이제 두 번째 나 두 번째 조건 볼까요? 리미트 x가 어디로 갈 때요? 3으로 갈 때가. 그럼 다시 정리할게 요거 요거죠. x 플러스 1, x 플러스 알파입니까? 그 다음 분자는 뭔데요? x 플러스 1, x 제곱 마이너스 1입니까? 됐어요? 요렇게 됩니다. 근데 요거 풀면, 쌤 일단 이거 날라갈게요. 정리하면 얼마 돼요? 리미트, x가 어디로 갈 때? 3으로 갈 때, x 플러스 알파, x 제곱 마이너스 1이 될 것이고, 이거 3집으로 정리해버리면, 알파 플러스 3분의 3이 되겠죠. 네. 자, 8이네요. 미안합니다. 와, 생긴 거 비슷하네요. 자, 8입니다. 됐나? 이게 얼마나 온다? 3분의 4가 된다. 문제에서. 맞죠? 네. 그러면 이거 6대 안 되는 거? 이거 두 배니까 이것도 두 배겠죠? 네. 아, 따라서 알파 플러스 3이 얼마니까? 6이니까 알파 얼마 됩니다. 3대입니다.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키워넣다보면 남은 문제입니다. 내가 어차피 이런 문제 접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싫어하기 때문에 식이 좀 귀찮다 생각하고 안 하죠. 자, 끝났네요. 선생님 GX는요 그랬어요. X 플러스 1이랑요 알파가 3입니다. 그러면 어때요? X 플러스 3이죠. G0 값 구하네요. G0 집어넣으면 얼마 나옵니까? 3 나옵니다.